매서운 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어수선한 연말 분위기에 마음이 괜스레 시린 요즘. 이 계절을 따뜻하게 나는데 이만한 게 또 있을까 싶은데요. 오늘 총 758kg의 많은 양을 하면 힘들 것 같아서요. 오늘은 308kg, 조당 91kg, 인당 24개를 비비시면 됩니다. 그건 바로 김장.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이자 웰스토리의 연례 행사이기도 한 김장 봉사를 위해 웰스토리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엔 팬데믹에 무산됐지만 올해는 조심스레 마음을 모아 여느 때보다 철저한 위생 점검 거쳐 만반의 준비 속에 시작된 김장 봉사. 이거를 넣고 1년만 조금씩. 그리고 이걸 안쪽으로 보이게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예, 붙여가면 넘치 나가야 돼. 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는 김장. 대체 누굴 위한 김장인가 했더니 바로 그 주인공은 전국 202개소 사택에서 생활하는 우리 웰스토리 임직원들. 그들을 위해 꼼꼼히 양념 무치고 맛깔나게 김치 소버무린 경영진인데요. 하면 할수록 호흡까지 척척 발휘되니 어느새 먹음직스러운 김치가 한가득.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담았으니 얼마나 맛있을까요? 이렇게 완성된 김치는 예쁘게 포장돼 전국의 임직원들에게 무사히 전달됐는데요. 마침 사택에 김치가 똑 떨어진 상태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서 김치가 와줘서 집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맛있게 익혀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택 근무자들을 위해 그 회사에서 김치까지 주고 정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웰스토리 화이팅! 따뜻하고 따뜻한 걸 보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김치 맛있게 먹을게요. 김장 봉사로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깨달으며 다시 한번 하나가 된 웰스토리 식구들. 이 훈훈한 마음 간직한 채 올겨울도 그리고 앞으로도 쭉 힘차게 나아가는 겁니다. 파이팅! 따뜻하고 행복한!